자, 1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5국공채 1순환은 답안지 쓰는 걸 처음 배우는 순환이다 보니까 답안지의 어떤 양식에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발전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잘 쓰고 못 쓰고를 너무 생각은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쟁점을 정리해서 이렇게 첫 줄을 굳이 이렇게 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들여쓰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라비아 숫자를 여기다 쓰면 양가로, 반가로, 그 다음에 글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여놓는다 해서 들여쓰기라고 불러요.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는 문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법 심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1순환 치고는 상당히 좋다고 느껴져요. 항상 공식은 질문을 압축해서 질문에 대한 쟁점이, 무슨 무슨 쟁점이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갑의 주장에 따라 첫 번째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평등 및 비례원칙, 평등이 나오면 자기구속을 꼭 같이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기 판매업 취소 처분이 기속인지 재량행위인지 답이 되는 걸 먼저 써주면 됩니다. 재량행위인지 여부 또는 여부자는 빼도 상관은 없어요. 기속재량의 규범 기준 잘 썼네요. 그런데 답안지로 볼 때요. 일반론을 이만큼 쓰고 포섭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거의 반대가 돼야 돼요. 급여 기준은 한 두어 줄 가볍게 쓰고 포섭이 풍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 포섭에서 포섭의 삼박자가 드러나야 돼요. 포섭의 삼박자, 즉 해당 법규, 참조조문, 무슨 무슨 법, 제몇조의 이러이러한 체제 형식과 이러이러한 문헌으로 볼 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구별 실익이라고 써도 뭐 상관없는데, 재량행위다, 사법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써줬으면 좋았겠네요.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내용을 쓰고 싶으면 이럴 때 이제 문제점을 써줘도 좋아요. 위에서는 쟁점 이름을 뽑았지만 왜그 쟁점이 문제가 되고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지를 짚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다음, 평등 또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인데요. 평등 또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 여기서 파생 원칙인 자기구속 원칙을 먼저 검토한다는 거 여기다 써줬네요. 아주 잘했네요. 쟁점 이름 현출 아주 좋아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쟁점이 나오면 쟁점의 일반적인 구도는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예요. 그게 좀 나와줘야 하고, 특히 판례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학설은, 판례는 그렇죠. 판례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에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검토까지 써주면 좋겠네요. 자, 검토까지 써주면 좋겠다. 다음.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관행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등 원칙이 문제된다 뭐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되겠죠? 근데 평등 원칙 위반을 썼는데 보통 이럴 때는 평등 원칙 위반에 관련된 평등 원칙과 관련된 일반론 쓰고 사안의 경우 곧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인정하는 원칙이다. 내용은 그냥 뒤에다 그냥 한꺼번에 썼나 보네요. 지금 여기 보면 평등 원칙 뭐 의라고 써주면 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목차를 조금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세요. 재량준칙 했을 때 선례 필요성 소결 썼으면은 소결 다음에는 양가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지금 목차가 좀 논리성이 깨져 있어요. 지금 막 목차가 지금 다 똑같이 나왔는데 자기소원 측 행정관행이 필요한지 소결 쓰고 나서 3번 대신 얘가 이제 4번이 됐어야 되겠죠. 평등 원칙이 아니면 같이 쓰는 걸로 봤다면 사안의 경우 쓰고 목차가 병렬적으로 갑자기 평등 원칙이 나오니까 조금 어색함이 있네요. 사안의 경우 좋아요. 비례원칙 재량권 불행사도 논점이 될수 있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법률 위반 여부, 재량권 불행사 써줬네요.
항상 배점에는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를 꼭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판례를 꼭 언급해 주려고 노력한다. 일순환 치고는 상당히 잘 썼어요. 자, 여기도 자꾸 여기를 띄우는데, 원래 이렇게 지금은 쓸게 없, 암기가 안돼 있으니까 막 띄워서 막 쓰는 것 같은데, 실전에 이렇게 막 띄우지 않아요. 칸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실권의 법리, 그렇죠? 놓친 쟁점은 꼭 언급해야 돼요. 실권, 신뢰, 뭐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신뢰, 좋아요. 의유권, 포섭. 시간 내에 쓰는 게 들여쓰기나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칸 낭비하는 거 이런 것도 줄이세요. 일순환 다만지 책은 아주 훌륭하다고 느껴져요. 선생님이 예시답만 하고 이런 책어답만을 검토해서 조금 더 한번 써보려고 노력하면 좋겠네요. 자, 다음. 글자가 좀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승소 관련성과 관련해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사법심사 방식 문제된다. 이런 목차는 상당히 좋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지게. 구별 기준, 나중에는 시간 내,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차라리 쓰세요, 이렇게. 사안의 경우. 여기는 풍부하게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곧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쓰세요. 이 사건 처분의 사법심사 방식, 좋아요. 물론,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보면 주장 위주로 좀 써주는 게 원래는 좋습니다. 자기소 원칙 및 평등 원칙. 아예 자기고소 원칙 위반 여부에다 이렇게 쟁점을 붙였네요. 이것도 나름대로 스킬로는 괜찮아요. 이런 스킬도 있어요. 다음 학설, 판례, 사안의 경우. 쟁점 답안지는 암기해서 좀 써주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평등 원칙 위반. 지금 여기는 반가로 먼저 쓰고 양가로 쓰는 행정학은 보통 이렇게 순서로 가죠. 순서만 잘 지키면 돼요. 보통 교수님들은 양가로 먼저 쓰고 반가로 쓰는데 소장은 또 반대로 한쪽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두쪽 맞는다고 해서 행정하고 똑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비례원칙까지 재능권 불행사 혜택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이거는 좀 공부가 좀된 사람처럼 상당히 목차 공식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들여쓰기 한 거고 의미 요건이나 사안의 경우. 지금은 아직 암기나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연결해서 쓰세요, 연결해서. 그리고 포섭은 좀더 풍부하게 쓰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면 좋겠어요. 답안지 포맷은 일순환 쪽으로 상당히 좋은 답안지 포맷이에요. 그리고 포섭의 삼박자를 갖출 때는 조문을 꼭 넣어주려고 좀 조문은 우격 따짐으로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세요. 조문 하나 넣고 안 넣고가 답안지 느낌을 다르게 만들어요. 두 번째 주장, 신의 측, 사안의 경우, 그렇죠. 신의 측 위반 여부, 의민 요건, 사안의 경우 쓰고, 그렇죠. 1번이 하나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도 그냥 줄 긋고 신의 측 위반 여부 이렇게 올려도 좋았을 것 같으네요. 왜냐면 보통 아랍의 숫자 1번이 나면 2번이 보통 사안의 경우로 이렇게 빼야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목차 공식을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안의 경우 재량권 불행사 좋아요. 어우, 이 답안지는 일순환 답안지인데 이 정도면 정말 잘 쓰네요. 시간 없어서 이렇게 썼겠지만 보통은요,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통은 앞에서 이제 2cm 정도 띄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 들어가고 뒤에는 보통 1cm 정도 띄웁니다. 그리고 한네 줄, 세 줄이나 네줄 쓰면 한칸 정도 띄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판례나 중요한 거쓸 때는 줄 바꿔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는 원래 이렇게 띄우는 건 아니에요, 원칙은.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아직 이제 암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쓴것 같아요. 포섭 한번 볼까요? 설문의 내용을 그대로 두줄 옮기면 안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풀어 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가치는 신뢰가 발생하고 판단할 수 있다. 발생하였다. 이렇게 그냥 판단할 수 있다? 판단된다.
이게 답안지의 워딩입니다. 일도 양단으로 좀 써야 돼요. 판단할 수 있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좀 포섭할 때는 약간은 좀 똑 부러지는 위법하다, 적법하다, 위법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뭐 이 정도는 괜찮네요. 계속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 쓰지 말고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 근데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말 붙이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래서 법학의 결론은 일도양단이에요. 애매한 중간 여지를 두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결론이 눈에 너무 밟히면 다만 어떤 학설에 의하면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계속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그렇죠. 타당하다 이렇게 끝내줘야 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죠. 판단된다라든가 위법하다, 적법하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질문에 따라서 딱 일도양단으로 결론을 내리세요. 목차 좋아요. 구별 기준, 포섭 그렇죠. 원래 이 포섭에서 이렇게 조문 쓰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네 줄이 제일 좋다는데 네 줄 초과하는 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기호소 원칙, 재련주칙 필요성, 암기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목차 흐름도 좋네요. 평등 원칙 그렇죠. 비례 원칙, 소결. 지금 이제 옆에 공간 활용이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아직은 암기가 안 돼서 그렇다고 선회가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암기가 많이 돼 있으면 뭐 이런 데까지 채워서 풍부하게 쓸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암기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답안지를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1순환 답안지 포맷은 1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네요. 보통 우리가 2순환, 3순환 가도 1회 답안지는 좀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공부하다가 와서 처음 아직 몸이 안 풀려 있는 거죠. 지금 1회 답안지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답안지예요. 선생님이 지적한 조문 넣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띄어쓰기를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암기가 안 됐지만 암기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들여쓰기 안 된 답안지는 들여쓰기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회 복습 동영상 복동이 촬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